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오라마 TV의 박스 오픈. 오늘은 저 트럼페터 키트. 이 트럼페터 처음 하지 않나 싶어요. 예전에 저 LAV라고 아카데미에서 재포장한 거 한번 한 적은 있는데, 이 오리지널 트럼페터는 처음이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할 키트는 독일군 대공자주포. 요건 이제 37mm 포고요. 요건 20mm 사연장인데, 요 키트가 일단 먼저 나왔고, 몇달 있다가 이제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둘다 이제 신제품이고, 이게 좀 특이한 아이템이에요. 근데 요걸 이제 이해를 하시려면은 2차 대전 독일군 또 대공자주포 얘기를 조금 해드려야 되는데, 대표적인 그 경대공포라 그러면은 우리가 37mm가 있고요. 20mm 이렇게 있는데 독일군이. 근데 보통 우리 대형 트럭에다 얹은 그 자주대공포라고 한다면 20mm 사연장 또는 37mm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저 올드팬들 많이 아시는 그 타미야의 20mm 사연장 대공기관포 8톤 트럭. 그게 일단 우리 저 올드 팬들은 아주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다음에 타미야에서 또 그다음에 37mm포 탑재 8톤 트럭에다가 그게 또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뭐 드래곤에서도 나오고 트럼페터에서도 나오고 해서 여러 회사에서 나왔는데, 이게 실제로는 독일군이 요 8톤 트럭에 올린 20mm 대공포 같은 경우에는 뭐 300대 내외. 그 5톤 트럭에 얹은 37mm 포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한 300대 내외. 그다음에 이제 8톤 트럭에 얹은 37mm 포는 뭐 123대인가 아마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생산량이 별로 많지 않은 거죠. 근데 초기형 그 8톤 아프트랙은 여기 그 운전석이 완전히 그냥 텅 비어 있는데, 이게 1943년부터는 거기다 이제 장갑을 씌워가지고 이제 좀 방어력을 강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어력을 강화한 타입도 뭐 드래곤에서도 나오고 트럼페터에서도 나오고 타미야에서는 37mm가 이제 그런 방어력 강화 타입이고요. 근데 독일군이 요그 대공자주포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걸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은 그 각종 트럭에다가 또 그걸 얹어가지고 만들었는데, 뭐 오펠블리처 이런 데도 뭐 가끔 얹긴 했지만 일단 트럭이 좀 커야 되니까 그 4.5톤 트럭에다가 요 대공자주포를 얹어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L4500A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4.5톤 트럭이라는 뜻이고요. 이 트럭 자체는 이제 벤츠 트럭입니다. 벤츠 트럭인데, 보통 이게 뭘 사용을 했냐면은 그 뷔싱락이라는 트럭 있잖아요. AFV 클럽에서 나오는데, 그 뷔싱락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요 벤츠 트럭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요 기본적인 요 장갑 캡 스타일은 뭐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 4500A라는 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사륜구동일 거예요. 그래서 요 사륜구동에 얹은 대공자주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건 사실은 뭐 공식적으로 그 병기 번호가 붙은 뭐 SDKFZ 매트 해가지고 붙은 차량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고 그냥 뭐 응급적으로 만든 그런 대공자주포이고, 생산량도 뭐 정확히 나와 있진 않지만 뭐 5, 60대 뭐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 저 매니아가 되다 보면 이제 8톤 트럭 이런 거 만들고 나면 사진을 쭉 찾아보면은, 또 이제 8톤 트럭 장갑형 같이 생겼는데, 그 트럭, 요 4.5톤 트럭에 얹은 게또 있으니까, 아, 이것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보통 드는데, 또 그런 생각이 든게 저도 한 10년 됩니다. 근데, 드디어 이게 키트가 나왔어요. 뭐 기다리면 나온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요 37mm 타입이 먼저 나오고, 20mm 타입이 나중에 나왔고. 그래서, 보시면 뭐 기본적인 트럭은 다 똑같아요. 똑같고, 요 대공포 자체만 틀립니다. 물론 이제 한 가지 틀린 점은 요 발사 반동이 심해가지고 요 버티는 다리가 붙어 있고 요 20mm는 거기 안 달려 있습니다. 그것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키트 내용도 뭐 대공포 빼고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은, 제가 37mm는 먼저 조립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뭐 거의 뭐 내용으로 같으니까 보시면은 뭐 이거 다 뜯어서 뭐 하실 것도 없고요. 사실 이거 뭐 이 기본적인 뭐 트럭 키트니까, 이 보시면은 뭐 이렇게 완전히 뭐 다치지 말라고 스펀지로 싸놨는데,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20mm 포 등등 해서 뭐 그렇게 뭐 복잡하진 않고요. 만들기도 뭐 비교적 편합니다. 그리고 여기 뭐 장갑캡 이렇게 따로 있고, 그다음에 이뭐 타이어 이렇게 들어있고요. 이제 그렇게 뭐 비교적 요즘 그 복잡한 키트를 생각한다면 뭐 상당히 뭐 만들기는 뭐 편한 키트고요.
근데 다만 여기서 제가 그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이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7mm가 있고 20mm 사연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타미야에도 20mm 사연장 기관포 키트가 있고 37mm 포 키트가 있고 트럼페터도 있고 AFV 클럽도 있고 드래곤도 있고 AFV 클럽은 20mm 사연장밖에 안 나오죠. 근데 요 37mm 포 같은 경우는 요 트럼페터도 상당히 괜찮아요. 뭐 조립을 해 보면은 뭐 그렇게 뭐 좀 무난합니다. 사실 무난하고 그 다음에는 저 타미야 37mm 포도 뭐 사실 그건 뭐 아주 조립성 아주 좋죠. 타미야 거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 드래곤 같은 경우도 뭐 그냥 뭐 그런 대로 뭐 괜찮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브론코는 또 굉장히 복잡합니다. 브론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품이 복잡한데 이게 뭐 마치 가동된 것 같아가지고 연결 하다 보면 마지막 부분이 가동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다 보면 참 좀 열받는 그런 키트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20mm 사연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좀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일단 타미야는 굉장히 무난하고 좋은데 이 트럼페터 방패 절대 안 맞습니다. 이 포방패가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타미야 그 옛날 키트지만 타미야 사연장을 사서 거기 그 기관포 부분만 요 트럼페터로 바꾼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드래곤도 20mm 사연장이 있는데 드래곤 같은 경우 20mm가 요게 이제 까딱까딱이 안 되고 이 각도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역시 방패가 안 맞습니다. 안 맞으니까 그 20mm 사연장을 하려면은 만든 다음에 이제 방패를 접든가 아예 붙이질 말든가 이제 그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좀 유의할 점이 있고 AFV 클럽 20mm 사연장은 제가 솔직히 아직 못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복잡해요. 그건 뭐 AFV 클럽 키트를 생각하면 안 맞을 것 같진 않은데 뭐 애칭이다 보다 해서 엄청나게 복잡하니까 좀 뭐 만들 엄두가 좀 안 나더라고요. 뭐 만들 기회가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제가 만들면은 아마 AFV 클럽 거를 만들어서 끼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 요거 37mm를 조립을 했는데 요걸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근데 여기 다만 한 가지 좀 유의하실 게 뭐냐면은, 우리 그 8톤 하프트랙 보면은 왜 전기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갑 캐빈이 없고 후기형은 있는데, 요거 이제 후기형 같이 생긴 장갑 캐빈인데, 얘는 점원 그레이 색상이고요. 여기 이제 다크 옐로우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점원 그레이로 돼 있어서 저도 막 무심결에 그냥 이렇게 안에 일단 자체색인 점원 그레이를 칠해버렸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게 이상해요. 이게 8톤 트럼 같은 경우는 43년 이후에 나온 건데. 그래서 이걸 아무리 찾아봤는데 전부 다 이게 42년도에 생산됐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43년 중반 내지는 44년도에 만들었다는 건데 그러면 점원 그레이로 칠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뭐 다른 자료가 나왔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일단 그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일단 이 정도 소개해 봤고요. 그럼 저희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